사드릴게. 멋있다 배경이. 와 지금 우리 그 시골에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에 깨밭에 깨순 깻잎 따러 갑니다. 깻잎 콩콩 야 콩잎도 따요. 콩잎도 이거 담그더라고. 아 이거 봐요 면장님. 이게 6,000평이요. 이거 팔아가 좀 편하게 살지. 사서 뭐래 6,000평. 아 팔으면은 돈이잖아. 아 이건 바로 사서 뭐 하려고. 아니 면장님께 아이고 우리 회장님 거 정갑순 회장님 거니까 이걸 팔아서 편하게 살라는 얘기지. 맞죠? 예. 따도 돼요? 예, 따도 되고 뭐 다 이건 내 거야 다. 주인 없는데 까이면. 나이가 요즘 일단 나이 60 넘으면은. 응. 부산 쪽입니다. 이 집이 저 강내밭에서 철로 해가지고 이 6천 평이요. 6천 평? 이 집이 3만 평 땅이 있어. 3만 평. 전부자 아주 일부자. 돈 있잖아요. 안 짓는 거 아니야? 아니, 이차피 다 자기가 집중 농사지요. 이차피 다 팔아버렸어 아니야. 아. 다 팔아버려. 뭐 지켰다가 60평짜리 거다 대체 한번 몇 개 딱 심놓고 말았어요. 아 그랬어요? 야 콩잎도 따고 다 따가요. 저 기둥 뿌리하고 전주 때도 뽑아가고 저기다 손들 쪽에다가 50평짜리 딱 하나 갖다 놓고 사놓고 거기다 하우스 요만 지놓고 잘 편해 그냥 거기서 그거 먹을 거 다 시키니까. 와 우에 성보가 우에 더 올라가 안 돼 더 밑에는 비싸. 올라가. 잠깐만. 요즘 저 뭐 이거 뭐야? 저게 우이. 네. 이틀에 가면 몇 개씩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그 나는 내 차에 있는데 하나 훔쳤어. 우이 반장 좋은 거 훔쳤어. 아, 그거요? 어, 좀 더, 더. 어, 거기에. 그거 훔쳐. 내가 다음에 가져올게. 아, 자 여기서 자유롭게. 기둥 뿌리까지 다 뽑아가요. 뭐 하여튼 자 오늘은 에이 형님 그냥 구부대야 이렇게. 이래가 집에 가서 이 대궁도 먹어 요거. 요 아주 연한 거 지금 잘랐잖아요. 요 봐요 요. 송복이 쪽으로 나가. 아 잠깐만요. 아니 안돼. 지금 땀 있잖아요. 어. 이게 안 달래. 지금 이제 쓰지 말라 그랬어 지금은. 아니 근데 저 이제 틀어야 했어. 쓰면 안 돼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요 이래 따라고 이렇게. 그래가 집에 가서 따듬으라고. 이렇게 네, 그래도 되고 해야지. 성복이 있는데 글로 나가면서 그 입구는 잠깐. 아, 녹색 야단 맞는 거 아니야? 아니요. 내 아침에 전화하고 왔는데 아까 참. 아니요. 아니 원래 낯으로 막 들어올 노래이 돼. 지금도 돼. 아니 전 말 왔어. 뭐 콩 이파리 뜯으러 왔어. 도둑이요!
벌레가 있네. 어? 달아가서 뒤에 벌게. 어, 벌금 거는 집에 가서 버려야 되고. 아, 그럼 되고. 아, 아저씨가 사는 게 아저씨는. 아, 그래. 아, 그래. 아니, 그 안에 네가 필요한 거. 이런 건 다 알아요. 아, 맞아. 그거 안 돼요. 요, 안 돼, 안 돼. 맞아, 맞아. 나도 버려, 버려. 저기 있네. 저 안에. 아, 뒤에, 뒤에. 아니, 면장님, 저 안으로 디가. 아, 그 안에 디가 괜찮아. 아니, 실하질 않아. 실하질 않아. 뭐? 안에 괜찮죠? 괜찮은 것 따라고. 저 반장. 안에 괜찮네. 예, 예. 아, 콩잎도 먹어요? 아, 어. 어허. 해놓으면 안 찍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긴 그래도, 그지? 약을 하나도 안 써가지고. 봐요. 벌레가 있어. 아니, 벌레가. 너도 못 봐. 안 들어가. 여기는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영부로, 영부로 동대리 저게 보이는 게 마대산 정상이고, 저게는 배틀제, 배틀제, 그리고 저건 감리교회. 이 콩밭 주인은 두뇌보다 어디 간지 몰라 모르고. 이 집이, 이 밭이, 이거만 6,000평이. 이거 농사에서 다 짓는 거야? 혼자 다 짓지, 여자 혼자. 남자도 아닌 여자 혼자. 남자분 안 계세요? 있지. 있는데, 당이 심하고, 이래가 제천에 춘만추로 된 게. 남자가? 응. 맨날 그냥 차 몰고 놀러 된 게. 응. 일은 못 해. 일은 못 해. 응. 아주, 면장님, 여 아주 실해, 실해. 야, 성보가. 저기 피마주 아주 까리야, 이나. 저 진짜 맛있어. 최고 최고 진상품이잖아. 묵나물 추여 최고고. 아니 그냥 삶아서 그냥 쌈싸먹는데 최고로.
하여튼 그 저 전주 때까지 뿌리까지 다 뽑아가요. 아주 깨가 좋아. 이쪽에도 좋아. 여기 요 아주 요 병도 하나 없어. 여기 요 병도 하나 없어. 성보가 요 아주 좋아. 여기 집에 가서 깐죽 거리면 되지 뭐. 그 우회를 꺾어 놓으면 이제 옆으로 나오는 거야. 옆으로 가지가 굵어져. 남의 하이 하고 싶은 거요. 여기 깨끗하다. 여기 반장 깨끗해. 여기 아이 면장님 뭐 잘하네요. 난 못하는 거 했디. 못하는 게 뭐 있어요? 한 가지 못하지. 오늘 소고기 먹었는데. 네? 어? 아, 이거 뛰가지 말아요. 아이고, 안 돼.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 나는 따서 나물 주라 했어. 나물 줘도 따라 따시라 했지. 아이고, 저렇게 피가 이렇게 컸어. 이거는 다 따서 늦었어. 그렇지, 그죠? 나 이제 막만 따면 돼. 여가 깨끗해. 여가 성보가 여가 깨끗해. 이봤지요. 작아. 이파리가 작아 그런데. 몰라. 시드가 골랐는지. 시드가 골랐는지. 배워. 어차피 다 빼면서 이래 봐야지. 이건 완전 한문반 봉사 활동이네. 응? 막 괴로워요. 아이고 어떡해. 철수? 철수 내려가네. 다 떴다고. 철수? 형님 어디 계세요? 야? 나와요. 이제 많이 땄잖아. 작아 이 피, 그죠? 걸음을 작년에는요.
여기가 엄청났어. 아주 넙실넙실한 게. 그거 해야 되는데. 저 막비를 보았어. 아, 아니 어디 갔어 저게 이규순 씨는? 몰라, 잠을 어디 들어갔겠어. 저 어쩌시면 야, 저 아주 까리 피마자 입사고 그 최고요. 저 따도 돼요? 야, 아니 근데 남의 거니까. 아, 요새 따는 거 아니에요? 요새 따는 거예요. 참 맛있어 저거. 저건 저지 거 아니에요? 의지 게 아니야. 어디 있어요 지금? 저 전부 저쪽 밭이. 아, 잘쪽? 저봐 우에 저. 예. 수세 씨, 사도 매장. 많이 땄어? 오, 빨리 나와. 손님 많이 땄네. 나 배웠어. 이렇게 따는 거래. 이렇게 이렇게 따면 안 되네. 그게 사람 그게 아니고. 막 잡을 뜯던데. 아니야, 농사 짓는 사람한테 배웠는데. 아, 그렇게 따야지 옆에 가지가 벌어져서 콩이 더 열리고. 아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봉사활동한 거라니까. 이거 진짜야. 그래갖고 우리 직원 내 집에 가서 내가 한번 따봐서 알아. 그래야지만이 얘가 더 벌어져가지고 하는데 일손이 모자란데. 오늘 우리 봉사활동한 거요. 봉사활동한 거야 사실. 갖다 먹어서 좋지만은 농사 짓는 입장에서 손이 딸려서 이걸 못 따고 그래야 가지가 벌어진대. 그러니까. 철수합니다. 내려가세요. 아이고. 그럼 그거 연한 거야 아주. 사이드는 아까워하지 말고. 아까워해야지. 그냥 따는 거 아까워. 이제 그만해. 누가 똑같이 나무 저게 나무 저 뭐 그러니까 아까워하니까 나무 저거 못해. 아, 그렇죠. 갑시다. 더 할람도 해. 콩이파리 뭐. 바로 끝난 거야. 끝나버렸어. 나는 콩이 또 좀 땄어. 경산도엔 전부 콩잎이야. 콩잎. 많이 못 땄네. 조금만 땄어. 집에 면장님 집에 가져가면 안 돼. 너 누구하고 어디 갔다 왔어? 하지 이러면 어떡할 거야? 무슨 여자들하고 콩밭을 갔다 왔어. 콩밭에 갔다 왔다. 콩밭에? 콩밭을 왜 갔냐? 옛날에 보리밭에 갔다 와서 콩밭에 갔다 와. 그래서 콩나무가 메주콩 그거잖아. 네, 예, 메주콩이. 소소하게. 콩 많이 하겠네. 응. 많이 달렸네. 응. 거기서 달렸네. 콩. 진짜 오늘 비가 올 것 같아. 오늘 저녁부터 온다 안 그래? 예, 예, 예. 저녁부터 온다. 이 집이 딱 붙이는 것만 한 2만 평 붙이거든? 2만 평이요? 응. 그 완전히 고생을 얼마 하겠어. 여자 혼자서. 이 강여에도 뭐 이렇게 따서 팔고. 이게 터밭인데 이게 이렇게. 이게 다 터밭이잖아. 왜냐면 여기 콩이 제대로 결실을 못 맺지, 그죠? 이거 그냥 응. 비워놓을 수도 없고 하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응. 완전히. 하유 가루 추자 봐. 이게 추자예요? 추자, 추자. 호두. 호두, 호두. 아무도 추자. 완전 고목이네. 들어가, 들어가, 붙이지 못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썩어 없어져. 누가 못 죽겠어. 또 누가 주설 사람이 없잖아. 와.